다리에 거짓된 걸음이라며 떨어진 꽃잎처럼 다시 피지 못해. 아 즐겁다. 뭐야? 울릉도에서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됐어요. 행사가 잡혀서 지금 포항 들려서 울릉도로 가는 길입니다. 가족들이랑 울릉도에 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안전운전. 네. 안녕하세요. 기범님 안녕하세요. 어디 휴게소인가요? 여기는 캘리포니아 휴게소요. 오면은 라면이랑 돈가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실패가 없는. 아니요, 떡볶이 부분이에요. 당연히 드세요. 도전. 잘 먹겠습니다요. 이렇게 휴게소 왔으면 소주과자를 사 먹어야겠죠? 6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뭐야? 안산에서 포항까지 제가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벌칙. 늦잠을 잤어요. 3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3시에 일어났어요. 옆에 있는 유건이 감독은 카톡이 와도 카톡을 보지 않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죠? 감독님의 카드 번호입니다. 404. 무브 무브. 손놀림이 분주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택배회사에서 일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뉴 사다고폴 뉴 사다오펄 배를 잘 탔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요 시간이 6시간 반 정도 걸리는.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자. 지금 무슨 책 읽고 계세요? 지금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존재적 물리학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요? 눈뽕입니다. 아, 내 눈! 갑시다. 어 이거 봐 엄청 높아. 이거 봐. 지금 방을 정하고 있고 방이 이제 잘 정해져야 안전한 여행이 되기 때문에. 도착하시면은 뭘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울릉도에 성인봉이 있는데 그 성인봉을 비가 와도 맞으면서 올라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우비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우비를 가져오셨나요? 이번에 국카스텐 그 굿즈로 전에 나왔던 기능이 너무 좋은, 특히 되게 이쁜 우비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우비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텀블러 이것도 지금 제가 애써서 제가 SNS에 딱 올려놨는데 이것도 판매 안 한다면서요? 현우님이 항상 뒷북을 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제가 놀림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차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국카스텐 텀블러입니다. 제가 키가 작은데 머리가 닿네요.
처음 타보는데 재밌네요. 저는 우선 여기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잘 잤지? 준비를 이렇게 해맑은 게 너무 싫어. 동일해 보낸 줄 알아? 야, 너희들 먼저 자. 엄마는 뭐 잘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진짜 대박 허언증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고 한숨도 못 잤어. 엄마는 뭐 잘 수 있을지 없을지. 덥다 더. 아우.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육 땡기다요. 경매. 등산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등산하니까 깨어나고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저희 조난당하는 건 아니겠죠?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 기범님 왜 토하세요?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어이구야. 산새 소리가 나의 영혼을 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매. 등산. 아 시원하구나. 날씨가 정말 좋죠. 이런 산 되게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말이야. 언제든 날 반겨주는 것 같아. 항상 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바깥 생활에 힘들 때쯤, 피폐해질 때쯤 항상 찾아오면 항상 늘 같은 표정으로 날 맞이해주는 것 같아. 그런 산책이 있으면 마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넌 못 지나간다. 또는 나의 요람 속에 다시 돌아간 것처럼 다시 돌아간 따뜻함과 평온함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 같아. 좋다! 2.67km가 남았는데 근데 이 산 이름이 뭐냐? 성인봉. 아니 산 이름 성인산. 경매. 와 여기 진짜 장관이다. 여기는 와 이거 엄청 이뻐. 예쁘다. 야 봐봐 봐봐. 와 이거 자연 다큐 같아요. 나왔다. 환상이지. 안 줄어들어. 날 속인다. 안녕히 계세요. 이 풍경을 보고 떠오르는 명언이나 시나 있나요? 있습니다. 내가 산에 다가간 것인가? 산이 나에게 다가온 것인가? 글쎄, 난 모르겠다. 탕탕탕.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가 배에서 먹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식물이 도대체 뭘까? 명이나물인가?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나라를 지켜야지. 제가 사실 의무병이었어요. 등산 야, 예술이네. 잘했어. 이거 이것들 봐라. 벗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 벗자. 야해. 여기 성인봉이라고 다들. 나무해. 네, 저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고 그리고 여기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도 어우. 얼굴 왜 이래. 바람 때문에 와, 형 빛이 나는데요? 식물이 도대체 뭘까? 고사리던데. 동생들 고사리. 공룡을 멸종시켰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공룡한테 되게 치명적인 독이. 너가 공룡 같아. 여기 명이나무 사가야 되는데. 여기가 유명해요, 명이나무들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고고고. 차게. 맞으십니다. 기범이. 기범. 한 마리 오이지가 있네요. 다시는 소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와, 스타. We gotta move. 산에 신이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거면 검은 사색 누구인가? 이제 네 모습을 드러내라! 까꿍! 이분은 바로 부카스텐의 하철우 씨입니다! 성인봉에 성공하신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꽤 많은 산을 다녀왔지만 사람을 조금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물론 뭐 소백산 바람도 이거보다 세지만 이렇게 구름 속에서 뭔가 좀 되게 몽롱한 산행을 한 것 같고 여기 계신 분은 지금 넋이 지금 많이 지금 이제 나가셨어요. 네 모습을 드러내라. 그 쪽보가 남는 거예요? 이거 have the chocolate bit go, okay? 밤에 먹고 너무 앞을 안 들으세요. 오늘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 홈. 못해? 야, 내가 볼 때 아까 우리 와서 사진 딱 찍기 되게 좋았던 게 있잖아. 거기에서 내려가는 게 맞아. 내일은 그렇게 하자, 신호. 네? 진실의 방으로. 승아, 예.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이제 하산이 멀지 않았잖아요. 네. 백숙이나 해물파전 이런 거 먹는 건가요? 아니 오늘 육개가 파발. 진짜 제작. 먹는 기쁨 모르세요? 그게 인생이 슬프게 나서. 줌해야지. 뭐지? 꿈인가? 아니 그냥 나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소리 아주 그냥 막 티란 티란 다 내거든. 형님 갱년기세요. 아 즐겁다. 와 진짜 무릎 아프다. 선생님 지금 살아 계신 건가요? 괜찮으신가요? 이제 어디 가실 건가요? 몰라. 아, 이거요? 이제 반말하는 건가요? 나도 20대 때는 뛰어다녔는데. 나도 20대 때가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 별로 안 행복했어. 지금이 제일 행복하신가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현우님의 행복한 순간을 저희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든든해요.